안녕하세요. 저는 강서 나누리병원 척추센터에서 척추 진료를 하고 있는 주윤석입니다. 옥디스크는 매우 광범위한 질환인데요. 이 7개의 경추가 5kg에서 6kg 정도 되는 머리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뼈와 뼈를 연결하는 디스크 연골이 망가져가면서 이 망가진 디스크가 신경을 자극을 하고 찢어진 디스크 자체가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목의 통증이라든지 그 날개뼈, 어깨 어떤 경우인지 두통까지 유발하는 게 이제 옥디스크 질환입니다. 옥디스크 증상이 목 통증 다음으로 이제 흔한 게 보통 승모근이나 날개뼈, 어깨로 내려오는 통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 자체의 병과 혼돈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환자분은 목 디스크 때문에 팔로 내려오는 방사통을 심하게 호소하고 있는데도 어깨에만 반복적인 주사치료라든지 반복적인 물리치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시행해도 낫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깨와 팔의 통증이 목에서 유발되는 목 디스크 증상인지 어깨 자체의 병인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게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도 제가 하는 이 동작들을 따라해 보시고 옥디스크 병이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팔을 번쩍 들어서 만세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열중시열을 해주세요. 이 두 동작 속에서 어깨 통증이 악 하고 유발되지 않는다면 그 환자분은 어깨병보다는 목 디스크의 가능성이 좀 커지는 거죠. 고개를 최대한 뒤로 젖힌 다음에 아픈 쪽으로 갸우뚱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아팠던 왼쪽 날개뼈나 팔이 더 아프다 그러면 그 환자분은 목 디스크의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내가 팔을 머리 위에 얹었을 때 팔의 통증이 더 가라앉는다 그러면 그 환자분은 목 디스크일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목 디스크가 생기는 원인에는 유전적인 경향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상생활에서 이제 자세라든지 평소 생활 패턴과 아주 밀접하게 이제 연관이 있습니다. 디스크가 망가지는 원리는 대부분 압력에 의해서 망가지는데요. 위아래로 눌리는 이제 압박력이 있고 앞뒤 좌우로 미끄러지는 전달력이 있는데요. 목 디스크는 미끄러지는 전달력에 의해서 훨씬 더 심하게 망가집니다.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오랜 시간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런 전달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디스크가 자꾸 미끄러지고 찢어지는 안 좋은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북목이라고 하는 목이 앞으로 빠져있는 자세들이 좋지 않은 건데요. 우리 이제 머리의 무게가 5kg에서 6kg 정도 되는데 목을 15도 앞으로 굽히게 되면은 디스크로 가는 압박력이 2배가 늘어나서 10kg가 되고 30도를 굽히게 되면은 3배에서 4배가 늘어나기 때문에 15에서 20kg 정도의 스트레스가 디스크에 가해진다고 합니다. 디스크로 가는 스트레스도 강해지고 미끄러지는 전달력을 받기 때문에 디스크가 빨리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생활 패턴을 바꿀 필요는 없지만 유독 안 좋은 것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환자분들한테 항상 머리 감으실 때 반드시 샤워기로 위에서 물을 뿌려서 머리를 감으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실제로 저도 척추 치료를 시작하면서 또 항상 위에서 번거롭지만 물을 뿌리면서 머리를 감고 있습니다. 디스크가 미끄러지는 자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목의 중심이 우리가 2번 목뼈인데요. 2번 목뼈와 꼬리뼈가 수직으로 떨어지는 그런 바른 자세를 해야 됩니다. 그 자세가 보통 목이 C자로 이제 꺾여있는 목의 전만이 이루어지는 이런 C자형 자세인데요. 이런 자세를 우리가 뭐 일상생활을 하면서 의식적으로 만들어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바른 자세를 취할 수 있게 환경을 바꾸고 내 몸의 구조를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일을 하시는 분들 모니터를 내 눈높이에 맞춰서 높인다든지 의자를 좀 낮춰서 내 눈높이와 모니터를 일치시켜야지 목의 건강한 자세로 이제 유지시킬 수 있고요. 주부분들도 가능한 테이블을 이용해서 고개를 최대한 적게 숙이는 방법으로 환경을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턱을 너무 이렇게 당기고 고개를 뻣뻣하게 세운 자세들을 의식적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오히려 목에 피로를 주고 근육을 피로하게 하고 힘을 주는 과정에서 디스크로 압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디스크를 더 망가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자세를 바꾸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평소에 목을 잡아주는 근육을 견고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건데요. 좋은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근육은 목 뒤에 있는 신전근과 승모근 그리고 등 뒤에 우리가 견갑골이라고 하는 날개뼈의 근육입니다. 자, 목의 신전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목을 뒤에서 잡아당기는 튼튼한 케이블을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목에 있는 이 신전근과 날개뼈 근육입니다. 스트레칭뿐만 아니라 목의 신전근과 승모근 그리고 날개뼈의 근육을 견고하게 하는 운동을 꾸준히 함으로써 목을 지탱해주는 단단한 이런 구조물들을 우리 몸에 체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깨나 팔의 통증이 어깨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목 디스크 때문에 생기는 병일 수도 있으니까 말씀드린 자가 진단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통증이 계속되시면은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궁금한 점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건강하세요.